국내 화장품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K-뷰티 세계를 물들이라로 46개국에서 바이어가 참가합니다. 중국 117명, 인도 37명, 베트남 29명 등 총 440여 명 규모입니다. 지난해 2,49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도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의 기업관이 운영돼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비즈니스관에서는 1일 500회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마켓관에서는 국내 강소기업들의 우수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그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1대1 미팅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총 2,000회 이상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은 참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뷰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 과정에는 화장품을 이용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뿐만 아니라 그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포토존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추억을 남겨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트라는 화장품 원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상담회는 23일 열리며 원료 바이어 11개 업체와 원료 국내 기업 20여 곳이 참가합니다. 화장품과 뷰티 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열려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인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코스프레, 뷰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또 1960년대 이후 화장품과 광고 포스터 전시회인 오송 부티크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평소에 봤던 오송 역학은 또 다른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많이 와서 다양한 체험도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마켓관에서 평소에는 너무 비쌌던 제품들이 좀 특가로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또 그런 제품들도 사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오는 26일까지 5일간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